안녕하세요. 모터 PD 민철기입니다. 오늘은 지난 23일 국내에서 출시된 맥라렌 720S와 570S 스파이더를 만나보겠습니다. 바로 들어가시죠. 여긴 에스턴 마틴인데요? 위로 올라가면 됩니다. 매장에 도착했고요. 오늘 맥라렌에 대해 함께 설명해 주실 손현곤 주인님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손현곤 주인입니다. 네네. 네. 상당히 미남이시네요. 네,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며칠 전에 고객 대상으로 720S하고 570S 스파이더 런칭 행사가 있었다고 하는데 분위기는 어땠었나요? 네, 지난달 22일 날 맥라렌 갤러리 인 코리아라는 주제로 신사동에 있는 이제 갤러리에서 진행이 되었었고요. 네네. 아무래도 다른 런칭쇼랑은 좀 차별이 좀 되어 있다 보니까 반응도 좀 신선하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두 차량 국내 출시 축하드리고요. 그럼 720S부터 먼저 만나볼까요? 아, 네. 네, 맥라렌은 스포츠, 슈퍼, 울티메이트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분류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720S는 그럼 어디에 속하나요, 주인님? 720S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슈퍼 시리즈였던 650S의 후속작으로서 슈퍼 시리즈에 속하게 됩니다. 그러면 570S와 스파이더는 어디에 속하죠? 570S는 조금 더 편하게 탈 수 있는 스포츠 시리즈에 속하게 되고요. 아, 그렇군요. 네, 720S 미드십이기 때문에 엔진은 조금 이따 살펴보기로 하고요. 네, 720S 맥라렌 역사상 가장 큰 변화가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완전하게 디자인이 변경이 되었는데요. 주인님, 디자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720S 같은 경우엔 최신 슈퍼 시리즈로서 650S 후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전 650S에 비해 많은 부분이 이제 변화가 되었고 모든 요소는 냉각 효율과 공기 저항의 타겟을 맞추어 디자인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저도 리서치하면서 배운 부분인데 이 범퍼 하단에는 물론이고 이 위에 있는 LED 램프와 시퀀셜 턴 시그널 양쪽에 쿨링을 위한 인테이크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사이드 미러도 이 도 바깥쪽에 적용이 되어 있어서 A필러를 통해 공기가 이쪽 안쪽에 있는 인테이크로 들어가서 엔진의 냉각을 도와준다고 합니다. 리서치 많이 하셨나 봐요. 많이 하죠. 네.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네. 이제 후드 인테이크도 액티브이고요. 네네. 전륜 타이어 뒤쪽으로 에어스쿱도 다운포스를 높여주는 기능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720S에는 모노케이지 2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기존 카본 터브가 이제는 루프라인까지 적용이 되면서 좀 더 강하면서도 편한 실내 공간 제공하고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루프까지 연결이 되어서 열리다 보니까 훨씬 더 넓게 열려서 타고 내리시기가 굉장히 수월해졌습니다. 한번 앉아보실까요? 네, 한번 앉아보도록 하죠. 720S 확실히 슈퍼카 치고는 타고 내리기가 많이 수월해졌네요. 네, 720S 실내에 들어와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알칸테라 그리고 알루미늄, 카본까지 굉장히 고급스럽게 되어 있네요. 네, 650S에 비해 많은 소재들이 이제 더 고급스럽게 변화했고요. 네. 센터페시아도 역시 운전자 중심으로 많이 이렇게 변경이 좀 되었습니다. 아, 그러네요. 그러면 주인님, 그때 보니까 이게 드리프트 컨트롤 사용할 수 있던데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드리프트 컨트롤 사용하실 때는요. 네. 요 핸들링 관련된 모드를 스포츠나 트랙 모드로 놓은 상태에서 네. ESC 버튼을 오프하면 네. 스크린을 통해서 터치로 인해 이제 조절을 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 네. 네, 주인님, 그럼 위아래에 있는 이 컨트롤로 파워트레인과 핸들링의 반응 변화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액티브 버튼을 누르게 되면 위아래로 설정이 가능하시게끔 되어 있고요. 네. 에어로 버튼을 눌러서 뒤쪽에 스포일러까지 작동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 네. 한 가지 더 보여드리면 모드를 트랙 모드로 놨을 때는 계기판이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 아, 영상을 봤는데 직접 보니까 진짜 신기하네요. 네. 트랙 모드에서는 정말 필요한 RPM과 속도 정도, 그 단수 정도만 보여주게 되네요. 네, 그렇게만 딱 보시고 전면만 바라보시고 주행을 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멋지네요. 720S에는 소프트 클로징도 적용이 되어 있네요. 네, 기본 사양으로 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몰랐네요. 뒤로 가서 그러면 엔진룸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새로이 4리터 트윈터보 8기통 엔진이 적용이 되었고요. 이름답게 720마력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하는데, 근데 주인님 이거 커버는 안 열리나 봐요? 네, 열리진 않습니다. 대신 메쉬 타입의 벤트로 감상을 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네. 출력은 650S에 비해서 70마력 정도 상승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션은 7단 미션이 사용되고 있죠? 네, 미션은 듀얼 클러치 7단 미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100km까지 2.9초 만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하는데 나중에 한번 직접 느껴보고 싶네요. 그럼 옆에 있는 570S 스파이더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주임, 이게 스파이더인가요? 이거는 570S 쿠페 모델이고요. 스파이더는 이쪽입니다. 아, 네. 그럼 저쪽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70S 스파이더는 주인님 어떤 차량이죠? 570S 스파이더는 570S의 컨버터블 모델로서 방금 보셨던 720S와 동일한 모노케이지 2를 바탕으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성이 좋아서 따로 보강을 하지도 않았고요. 보강제 사용되지는 않았군요. 그럼 요 지금 하드탑이 적용이 되는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열리는 법? 네네. 멋지네요. 네. 그럼 이게 열고 닫는 데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죠? 시간은 15초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속도는 40km 미만에서는 작동이 가능하십니다. 실내는 기존 570S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스파이더 요즘 가을 하늘과 570 스파이더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무더운 여름보다는 요즘같이 선선한 가을 날씨나 혹은 따뜻해지는 봄에 오픈에어링을 즐기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은 맥라렌 720S와 570S 스파이더를 만나보았습니다. 출퇴근 길에 맥라렌 매장 자주 지나가기도 했는데요. 오늘 이렇게 차량 직접 보기도 하고 설명도 들으면서 조금이나마 맥라렌과 친해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 채널에 구독, 좋아요, 많은 댓글도 부탁드리겠고요. 더 다양한 기사와 영상은 저희 홈페이지에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eah, 이거 드립을 쳐가지고 그러니까 당황하신 것 같아. 근데 되게 트렁크는 이 앞에 있어요. 엔진이 미드십이기 때문에. 이건 뭐 침낭인가요? 침낭은 아니고 이거 카커버라고 하고 이것도 옵션이라고 하고요. 여기 앞에 보시면은 소화기도 있고 퍼스트 에이드 킷도 있고요. 플로우 매트도 옵션이라고 하네요. 아, 다 옵션이네. 네, 그럼요. 트렁크는 이렇게 해서 살짝 닫으시면 되겠습니다. 주인님, 그럼 위아래에 있는 요 컨트롤로 핸들링과 파워트레인의 변경... 네. 주인님, 그럼 위아래에 있는 이 컨트롤로 핸들링과 파워트레인의 반응을 변경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액티브 모드. 다시 할게요. 네. 저 뒤쪽에 보면 트렁크라고 하기엔 좀 뭐하지만 수납 공간이 더 있어요. 여기. 뒷좌석 뒤에 보시면 이렇게 엑스밴드로 해서 이 정도의 수납 공간을 조금 더 제공하고 있습니다. 핸드백이나 가방 같은 거는 올려놓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